원수 앞에 성도로 베푸시네
주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분명 1등 믿음, 2등 믿음, 3등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류, 중류, 하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금속을 얘기한다면 금, 은, 동 이런 믿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신앙은 인류 믿음입니다. 이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삼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세상이 개벽을 하는 천지가 뒤집히는 이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치 다니엘 같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살려내시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던져도 천사가 뛰어들어가서 사자굴 속에도 천사가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내고 다니엘을 건져내는 이 시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섞여 있지만 항상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그분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입니까? 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나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와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무지가 있습니다. 황무지는 어떤 것인가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환경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환경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늘 목이 타들어갑니다. 갈증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낭만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낙원인가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사방에 살벌한 온갖 범죄가 들끓는 곳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방에서 죽이려는 소리, 살리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짐승 같은 소리들이 난무하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건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시험은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나는 너 감당할 시험만 나는 허락한 거야.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아니하나니.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이 올 때에 이 감당하는 시험을 또한 올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사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다가다 피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네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믿음, 시험이었다. 그러나 너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시험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다가 다 피해가 버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재난을 내리실 때에 반드시 징계를 하실 때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피난처, 예배처, 안전지대에다 옮겨놓습니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피하게 해놓으십니다. 오늘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대가 시작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어떤 때였습니까? 천지를 홍수로 물바다가 되게 만들었던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났습니다. 노아뿐 아니라 노아 식구까지 합해서 8명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처를 준비하세요. 피난처를 준비합니다. 안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방주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고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계속 강조할까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당연히 들어갔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창세기 7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40주야를 비를 땅에 쏟으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천지가 물바다가 되는데 노아는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천지는 물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노아 같은 사람을 지키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세요.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 세상 어떤 환난도 은혜 가운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에 관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이러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땅이 말랐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하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올 때 땅이 말랐습니다. 천지가 물바다였는데 물 한 방울 젖어있는 땅 뒤지지 않습니다. 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 비 한 방울 안 맞고 들어갈 때 땅에 물 한 방울도 땅에 발에 적시지 않고 나올 때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그리고 젖어있는 땅바닥 밟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렇게 지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사람을 온통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노아같이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마치 유리관 속에 나를 가둬놓고 지키시는 같이 항상 모든 것을 차단시킵니다. 환란이 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온갖 질병, 전염병 다 막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은 다 무섭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질병뿐이 아닙니다. 온갖 재난이, 온갖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린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오직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버리면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도 노아같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노아 때가 있었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노아 때에는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데 시대는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왔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잠시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는 롯의 때와 같이 롯의 때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강권적으로 롯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신을 하게 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거기 안전지대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여기 유황불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알 성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22절에 네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말했고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갔더라마자 바로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셨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완전한 곳으로 피신할 때까지는 재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민족에게 내릴 재앙이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민족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삽니다. 자신이 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사람 속에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버리면 내 가정 하나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십시오. 한 가지 변화도 없으면서 늘 입으로만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보는 눈이 변화가 되고 말하는 것이 변화가 되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가 되어버리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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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져 나갑니다. 오늘 사람을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할 정도로 자신이 자신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든 시간인데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가 있었습니다. 로셋 때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와 로셋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로셋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늘 시대가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천지가 파리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는 오늘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사람에게는 파리 때가 오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지키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자부하시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어느 곳이든지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집니다. 농산물이 다 부서져 버리고 다 파손이 되고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고센 땅,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봐 보면 참 신기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아무리 사람이 나를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면적에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적대국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화통일을 하려고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전쟁에 광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세요. 지키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흑암 재앙으로 천지를 덮어버립니다. 대낮이 캄캄해졌습니다. 칠흑까지 캄캄합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낮인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둠이 오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파리 재앙이나 우박 재앙이나 어둠의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머무는 곳에,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홍해바다를 소개합니다. 우린 단순하게 홍해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아닙니다. 여기 놀라운 광경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길을 만드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 이 바다 속에는 지금 길을 지나가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찬찬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바다에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물벽을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바로 군대는 같은 바다 속인데 물을 합쳐져 버립니다.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만 물벽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내시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이 바다 속에 길을 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길을 만들어주실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물에 수장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면 최고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피난처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시대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안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리니 너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하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죽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피가 발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확인을 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전부 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덮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만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 재앙이 지나가는 이 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상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전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만 있으면 재앙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있는 이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시는데 바로 그 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바로 교회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피로 피가 발라진 그 집만 있으면 안전지대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교회 생활에서 그곳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할까? 그곳이 안전지대야. 나는 그곳에 피가 있는 곳에 있으면 재앙이 지나간다. 사도신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이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는 일에 귀가 익숙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는 귀를 여십시오. 세상 소리는 귀를 닫으세요.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도 그 소리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나를 시원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의 피가 바른 이 집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성경에서 강조하기를 너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바른 이 집에 있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때로는 힘들어요. 별별 사람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부딪힙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비록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사람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항상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나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4편 6절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난처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 1절에 하시는 말씀이 성경 강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상류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할 하류 믿음 되지 마십시오. 같은 시간입니다.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잡아놓을 수 없어요. 그 아깝고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항상 내 중심이 신앙생활 되지 말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기뻐하실까, 오늘 기도 패턴을 바꾸시는, 기도의 방향을 유턴시키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때로는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범사위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